며칠 있는 사이에 제가 뭐 얼마나 많은 걸 깊이 느꼈겠냐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내 나름대로 한국에서 책만 보거나 상상만 한 것보다는 훨씬 다른 어떤 상황이 틀림없이 여기서 전개가 됐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작가 홍순명이고요. 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영상도 조금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찝쩍거리는데 그림을 주로 많이 그리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정말 올 기회가 없었고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뭐 이게 이제 이야기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제노사이드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혔어요. 이 루안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뭐, 조금 겪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와서 좀 사람들을 보고 싶고, 여기서 직접 느끼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뭐, 그런저런 호기심이 좀 컸어요. 그리고 그거를 눈앞에서 본 사람들의 그 심적 고통이나 충격 같은 게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이런 걸 이제 와서 보는 거죠. 이게 보고 싶었고. 초등학생하고 작업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없어요. 예, 누구라도 괜찮아요. 난 지금까지 뭐 굉장히 다양한 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애는 4명, 5명, 아, 4살, 5살도 하고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애들이 뭔가를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아이들의 얼굴 사진들을 다 찍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과 얼굴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뭐 약간 제가 이제 테크닉을 쓰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곳을 미술실로 쓰고 있어요. 아, 미술실이 아트로나. Excuse me. Can I come in?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다른 나라 애들하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경험에서도 호기심이 있었고 이게 결국은 인물화 포트레이트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백인과 동양인만 해서 얼굴들이 다 하얗거든요. 까만은 이게 피부색을 가진 애들하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난 어쨌든 비주얼이 되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애들이 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것 쓰는지. 아, 뭐 미술 재료 말씀하시는 예, 예, 예. 거죠? 있는 거가 전부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 뭔지. 재료가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사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지금 사러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좀 보고 상황을 보고. 네.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럼 여기 물가를 생각해 볼 때, 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니. Watercolors. Yes, I want brush. The brush is... And then crayon. 이게 없다. 사실 그래서. 가장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라도 도움을 주자 해서 물감이랑 크레용이랑 뭐 갖다 사가지고 가져가긴 했는데 가져가서 보니 훨씬 좀 많이 사갈 걸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긴 했는데 뭐 나는 그냥 뭐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쟤들이 1년도 넘게 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툭 사갔는데 사가 보니까 아 좀 더 사갈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So he wants to work with you, only wants to work with you.
just introducing to you who this person is and what he's going to do on Wednesday. Yeah, I'll meet you again Wednesday morning. You're going to have fun with hi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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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애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내가 뭐 물론 뭔가 이렇게 판만 깔아주는 거지 그 기억에 남고 안 남는 건 정말 애들 몫인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애들 좋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현대 미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나에게 되게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애들이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나는 지우거든요. 내 작업을 할 때는 이거 그냥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뭐 자기 내 작업하려고 애들 이용해 먹는 느낌이 너무 커서 내가 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 목적은 내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건데 그냥 그 과정에서 애들한테도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어떤 곳에서는 충분히 그 뭔가 보상이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다. 뭐 이렇게 말은 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기에 불편한 장소들이 가끔 있어요. 예. 네. 여기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 거죠. 뭐 현대미술이 걔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What you want. 어떨 때는 네가 되고 싶은 사람, 네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 혹은 네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있어, 뭐, 혹은 어떨 때는 그냥 천사 같은 거를 너를 항상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수호천사 같은 게 있는데 그 천사를 한번 그려봐라든지 뭐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꿈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 행복이나 뭐 뭐랄까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애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냥 해나갔었어요. 근데 내가 관심 많은 건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뼈저리게 느낀 게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사실 그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다루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예술은 나는 그런 직설법을 쓰는 것보다는 은유법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평생 그러고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판인지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이후로 그것이 사건 자체만 해도 놀라운데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약간 분노 같은 게 생겼고 작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의 어떤 의무감 혹은 뭐 예술이 해야 할 일 뭐 이런 거보다도 더 먼저 아니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든 거예요.
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만들어지고 너무 쉽게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와서 갑자기 작업을 그 세월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뭐 그냥 단지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벌써 2년을 넘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대답 비슷하게 됐는데 뭔가 약간 이게 사회에 대해 발언하는 작가가 돼버린 거예요. 사진과 만들어진 작품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애들한테 다시 보내주는 그래서 걔들이 그거를 소장하게 되는 것까지 하는 게 제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작업을 해서 일로 보내줘야죠. 가자마자 이제 바로 해야죠. 가자마자 바로 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스위피라는 친구고 걔가 그린 그림이에요. 두 개를 이제 이걸로 합성을 하는데 위치를 서로 맞추고 나는 일단 주로 눈부터 먼저 확인해요. 눈을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좀 틀어져도 나의 약간의 이제 뭐랄까 선택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얼굴에서부터 그림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가 적당하다, 뭐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쪽이 더 좋다, 뭐 이런 걸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죠. 이 정도가 난 적당한 것 같아서 사진을 일단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일단 저장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로 포토샵을 하는 거죠. 색깔을 내 마음에 드는 화면을 만들어야죠. 기준이 조금 예뻐져야죠. 예쁘다는 이야기가 순전히 나에게만 통용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가지고 나서 한 다음에 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이 작품을 다 프린트를 해서 하나씩 보내주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예쁜가 봐요. 애들 눈에는 나는 이쁘게 느껴지는데 애들한테 안 이쁘게 느껴지니까 제가 약간 그냥 내 임의로 둘로 나눠요. 가능한 한 애들한테도 이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나오면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그냥 애들 취향 조금 접어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내 취향이죠. 이렇게 해야 더 이뻐 보이니까 나는 예, 얘도 마음에 들고요. 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있어요. 난 이게 그림은 너무 간단한 그림이었는데 굉장히 난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렇게 돼. 네, 본인은 싫어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미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의 경험이라도 주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어쨌든 내 걸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작가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어쩌면 나중에 나를 그때 그 작가가 이 작가였나? 라고 하면서 나를 기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느낌으로 준 작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